와, 슬러지 엄청 나오네. 소리 나면 얘기해줘. 동민아, 3노즐 작은 거. 3노즐 작은 거 준비하자. 3노즐 삽. 노즐 삽.
나무가 왜 들어가 있어? 에? 나 뭔가 했어 계속. 나무가 왜 들어가 있냐고. 이쪽에 하자면 찍어. 뭐야, 어디로 가야 돼요? 아, 저 넘어가야 돼요? 아, 씨, 참나. 아, 반대로 왜 이쁘지?
이따가 지하 내려가서 이 진동 느껴보면 알아, 알지? 여기 발목 풀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예. 물이 안 나와. 이 구배 안 좋은가 봐, 기억이. 배관이 쑥 이렇게,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물이 확 차 있어. 예. 네. 기울기가 안 좋아서 거기가 그냥 저기 준설로주를 확 끄집어 낼게요. 여자가 갑자기 이게 갑자기 엘보 썼어. 거의 엘보 수준이야. 보시면 관이 이탈된 게 아니에요. 관 자체가 뭐 때문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건 애초에 이걸 할 때 이렇게 시동을 한 거 같아요. 이런 게 툭 떨어져 아래로. 야, 진짜 땡볕에. 야, 우리 우수감 진짜 지금 했으면 우리 죽었어. 진짜로 안 그러냐? 야, 오랜만에 수류탄 썼네. 아씨, 수류탄 오랜만에 쓰니까 무섭네. 진짜 땀 흘리고 먹는 포카리에는 천상의 맛이. 물도 마시고. 아니. 아유, 진짜. 근데 아까 약간 고비를 넘기니까 그때부터 좀 들어가긴 하더라. 사장님이 중간에 좀 쳐. 일하시면 쉬시는 적이 없으신데. 어. 아, 아까 그냥 저거 물었을 될 때부터 점점 막 약간 어지럼증 있더라고. 야, 이거 아닌데 여기서 내가 좀 더 저기 하다가는 쓰러질 수도 있겠다. 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. 진짜 간혹가다 사다리 우르르 내려가시다가 핑 하고 죽을게요.